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감자 옹심이 한번 끓여볼게요. 3개가 500g이거든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준 다음에요. 믹서기에 넣어주고요. 감자가 갈릴 만큼의 물을 부어줍니다. 아주 곱게 갈아줄게요. 감자가 곱게 갈려졌으면요, 이런 배주머니에다가요, 건더기와 그리고 깔아앉아 있는 전분만 활용해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꼭 짜준 다음에요, 이거는 그냥 조금 가라앉히겠습니다. 전분이 좀 가라앉게요. 자, 한 개 정도만 썰어주겠습니다. 애호박은 조금만 쓰겠습니다. 대파도 조금만 쓰겠습니다. 송송 썰어 줄게요. 양파 약간만요. 썰다 보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만 썰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근은요, 요 끝에만 조금 쓰겠습니다. 짜 두었던 거를 하얗게 가라앉은 전분 있죠? 자, 이걸 넣겠습니다. 전분은 이렇게 한 20분만 가라앉히면 됩니다. 그리고는 넣어줍니다. 전분을요, 한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농도는 맞춰가면서 조금 더 넣거나 더 빼셔도 되고요. 너무 딱딱한 질감이 싫으신 분은 밀가루를 좀 써셔도 돼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새알심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떼서 저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냄비에 물 1리터 넣으시고요. 다시마, 멸치 조금 더 넣을게요. 종이컵에 담았을 때 한 두 종이컵 정도 넣을 정도로 넉넉히 넣고 육수 조금 진하게 끓입니다. 그리고 물이 줄거 예상해서 종이컵 반컵 정도의 물을 더 부어서 끓여줍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끓였으면 건져낼게요. 그리고 썰어두었던 것 중에서요, 감자가 제일 두꺼우니까 감자를 제일 먼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끓일게요. 냄비에 먼저 물을 끓이신 다음에요, 이 옹심이를 넣어서 한번 데쳐줄 겁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넣어줄게요. 수저로 넣어주겠습니다. 데쳐서 넣으셔야지 나중에 옹심이 국물이 좀 한 50%만 익혀서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겉이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국물은 또 전분이 빠져나와서 좀 걸쭉해지고 이렇게 전분기를 좀 빼줍니다. 그리고 칼국수 같은 거 시판 데는 칼국수 끓일 때도 왜 전분이 붙어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살짝 데쳐서 원래 육수 국물에다 넣어야지 육수 국물이 맑고 시원하거든요. 겉이 투명해지고 한 반쯤 익었다 싶으면 불 끄고요.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옹심이는 원래 쫄깃쫄깃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거는 약간 좀 많이 쫄깃하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를 넣어서 끓고 있잖아요. 이제 감자도 한 반쯤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옹심이를 넣고요. 이제 끓여줍니다. 옹심이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반 잘라보시고 안쪽이 하얀 게 있으면 안 돼요. 완전 투명하게 돼야 되거든요. 하얗게 밀가루 같은 게 보이면 안 되고요. 호박이랑 대파랑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호박만 살짝 익어주면 끝납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생만 조금 낼게요. 나머지 간은요, 소금입니다.
김가루 조금 뿌려 드시고요. 자,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 한 방울만 넣고요. 깨를 이렇게 좀 향이 나게 좀 부셔서 넣겠습니다. 감자 옹심이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